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00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건물이고요. 그리고 가격은 1000에 35 아니면 2000에 25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500에 40이었으면 다른 500에 40짜리 집들이 더 나은 게 그래도 몇개 덜어 있어요. 500에 40이면은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집인데, 500에 40을 받는 집 중에 거의 80% 이상은 보증금을 2000까지 안 받습니다. 대부분 500에 40이면 뭐 1000에 35 여기까지만 희망하시지 2000까지를 잘안 받으세요. 그래서 여기가 500에 40이나 1000에 35면 사실 뭐 그냥 그럭저럭한 그런 방이고, 뭐 시기에 따라서 뭐안 좋은 집만 있을 때 보면은 괜찮고, 뭐 좋은 집 있으면은 별로인 집인데, 2000에 25까지 해주는 이 가격대에서 보증금 2000까지 받아주는 집들이 많이 없어요. 많이 없기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임대인도 월세 많이 받기를 원하고, 세입자들은 월세 조금 내길 희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게뭐 저희들인데, 여기는 2000에 25까지 그렇게 돼서 그 가격대면은 괜찮습니다. 다른 500에 40짜리 500에 40 같은 가격으로 보면은 다른 게 제가 더 추천할 만한 게 있는데, 2000까지 그런 데가 잘안 받아주니까, 2000에 보증금 만약에 1500이나 2000 정도 된다 하신 분들은 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운 좋게 500에 40짜리 좀더 좋은 집이 2000까지 받아준다 하면 더 땡큐겠지만,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